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기초구문독해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책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기초구문독해 후 공부하면 좋은 독해책을 제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리더스 뱅크 책입니다. 이 리더스 뱅크는 이 1권부터 그다음에 10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1권부터 한 7권까지 정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4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3권만 꺼내놨죠. 정답지를 따로 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단어장 때문인데요. 이렇게 단어가 다른 독해책보다 단어가 좀 세심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독해 실력이 있어도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제 구문 독해책을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문장의 구조는 다 아는데 단어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게으른 친구들은 사전을 찾아보기를, 요새 애들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암기를 시켜가지고 보내요. 그럼 이제 주구들이 문제를 풀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발음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음교를 읽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음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레벨 3군인데 이게 이렇게 독해 지문이 있고 여 옆에 또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암기 시켜가지고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서 독해 문제를 풀때 이게 혹시 여기에 나오는 지문이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서 바로 보고 한번더 상기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금 이 책은 리더스 뱅크 레벨 2입니다. 이 목차를 봐보면 5개 정도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2는요. 이게 지금 레벨 3거든요. 레벨 3부터는 목차가 3개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1이나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상당히 짧아요. 이렇게. 문장의 구조는 기초 구문독해보다 훨씬 더 쉽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구문 독해를 끝냈고, 이 리더스 뱅크를 한 5권까지 보더라도 이 문장의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구문 독해는 중학교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뭐 분사, 분사구문,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장의 구조가 아주 짧은 단문이에요. 수식어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구문 독해를 끝내고 만약에 이 리더스 뱅크나 리더스 뱅크 이외에 다른 독해 지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던 그 문장의 구조를 다 잊어먹어요. 레벨 5권입니다. 레벨 5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뭐 관계대명사나 분사나 분사구문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기초구문독해 심화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거의 잊어먹지 않는다. 반면에 어휘 수준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어휘가 있는 책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책 유닛이 12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12번 하면은 거의 이한 권의 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우리가 세번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4주를 잡고 3, 4, 12, 12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달 코스로 이 책이 거의.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워크북 때문입니다. 이 워크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어휘 문제 및 중요 문장 해석하기가 있어요. 즉, 본문에서 배웠는데 본문에서 좀 중요하거나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게끔. 자, PT 봉선생이 리더스 뱅크를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 어쨌나 단어가 다른 책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다. 특히 발음이 한국말로 쓰여져 있어서 저학년이나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던 영포자들이 공부하기도 상당히 좋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유닛이 하루 숙제 분량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숙제 내주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워크북으로 한번더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기초 구문 독해에서 배웠던 그 많은 문장의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 문장의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이게
제가 이 리더스 뱅크를 추천한 이유는 이 리더스 뱅크 측으로부터 어떠한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문독해 책을 내기 이전에도 제가 항상 쓰다왔던 책이라,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기초 구문독해를 공부하고 딱 아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